났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에는 좀 그동안 대책 이후에서 이제 국가라든지 병원에 어떤 대책 마련과 어떤 뭐 진상조사 이런 거 참 수도 없이 요구를 해왔었는데 한 번도 답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직접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은 계속 이제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할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으로서 아 진짜 한 발 한 발 디뎌가면서 사람들에게 저변에 알려가자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됐었고 또 도전을 하게 됐죠. 그리고 저희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결합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상당히 좀 감사하면서도 미안하죠. 저희들은 항상 그래요. 미안한 거 고마움을 같이 고찰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내일 끝까지 도구를 완성하면서 좀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것들을 좀 청와대에 대통령님께 좀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.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정부의 입장 해명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이렇게 개인의 불행한 가족사로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사회에서 담당 대응해야 될 그런 해결 방안을 이렇게 모색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라도 해주시면 참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